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 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노인과 당뇨병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이거는 노인, 뭐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사실 우리나라 많이들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좀 많이 이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그런 심리 상태인 것 같은데요. 노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좀 우울한 그런 무드가 깔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당뇨병에서는 이게 만성질환이고 이게 낫지 않는 병이라는 이런 걸 또 오래 알아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치고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제 노인 환자가 돼서 당뇨가 오래 앓게 되면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몸도 실제로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기본적인 무드가 많이 다운되시는 게 저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 당뇨병 환자에서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한데 실제 진료한테 좀 간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사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당뇨병과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노년기에 나타난 우울증은 가면성 우울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젊은 우울 환자들은 정말 이 감정 기복이 크게 나타나고 이렇게 주변 사람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진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다면, 노인 환자들은 워낙 기본적인 액티비티가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래 서서히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시고 노인 환자들은 우리 의사들도 또 주변 가족들도 이게 병적으로까지 발견할, 그러니까 인지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조금 더 유의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우울증에서 특징은요, 이런 정신실체 질환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실제 신체 증상이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소화기 장애, 그리고 우리 심장,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가슴이 뛰듯이 이런 심장 증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체 증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는요, 아무래도 당뇨 유병력이라던가, 그리고 합병증 동반 질환이 많을수록, 그리고 당뇨병 약물 수가 많을수록 그런 우울 정도가 좀 더 관련이 있다, 이런 연결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런 당뇨병과 우울증에 어떤 연구가 있었느냐, 최근에 재밌는 연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우울증 환자에서 사망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트리아드 연구라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에서 사망 위험도가 78%나 높았고요. 그 이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노인 당뇨병 우울이 많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사망률과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단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군에서 우울증의 발생이 더 높았다는 그런 연구가 또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실제 인슐린 저항성 측정해서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하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다분히 갖고 있는 이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악화된 인슐린 저항성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실제 우울증하고도 이런 기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인슐린 저항성뿐 아니라 이런 사망률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기력을 찾도록. 실제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노인 환자들에서 당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뇨 레벨 자체가. 동반되어 있는 걸 얼마큼 잘 끌고 나가느냐가 정말 결국 삶의 질을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뇨 자꾸 당뇨 수치만 먹고 걱정만 하지 말고 차라리 움직여라. 자꾸 움직일수록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될 것이고 실제 우울감도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 치료 중에 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광선 치료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햇빛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우울증에 대한 증상을 개선시켜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햇빛 보면 어떻게 돼? 비타민 D도 많이 생성되잖아요.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면 또 근력에 대한 이런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연결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통합해 보면은 이런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의사들도 주변 가족들도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우울증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그리고 이른 시기에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대한 치료제로서 우울증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동요법이 지금 제일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환자분들도 무조건 움직이십시오. 당뇨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좋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